TV 늘 좋은 영상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김영란법을 넘어서서 뇌물을 좀 바쳐야 되는데 네. 추석 때 김영란법 넘어 뇌물을 좀 바쳐야 되는데 너무 영상 정말 베스트 영상 우리 우익 진영에서는 배진 TV 너무 영상 잘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그 퍼뜨릴 때 배진 TV 영상 항상 퍼뜨릴 때 조국이 가장 조국이가 참 무시무시한 건 거짓말을 할 때 얼굴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와. 그리고 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너무나 디테일하게 다 파악하고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무조건 모른다는 것. 내 구조가 유리한 것만 천재급이고 불리한 것은 바보급이라는 것. 그게 이제 발갱이 특징이라고 그게 가장 조국에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야, 뻔뻔스럽대요. 조민희가 한 가지 잘한 거 있어요. 영어 탭스가 900점 이상 나왔는 거. 또한 우리 아이가 얘기하더라. 영어 탭스가 900점 이상 나온 거. 우리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영어는 탭스 점수가 많이 나온 건 사실이고 나머지 분야는 아마 너무 부모들에게 의존돼 있어가지고 아빠 이렇게 하면 뭐 논문 하나 만들어주고 아빠 이렇게 하면 장학금 주고 아빠 이러면 인턴 만들어주고 아빠 이러면 스펙 만들어주니까 거기에서 좀 이 아이가 타락하지 않았는가. 공부를 하려면은 부모가 버려둬야 되거든요. 이 일정한 수준이 되면은 자식이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싸움질 하든 사기를 치든 노가를 하든 일정한 나이 되면은 성년 되면 다 자수성가잖아요. 조국의 문제는 아버지가 다 챙겨줬는 아버지가 과잉 보호하다가 자식이 무능해진 케이스가 아닌가. 그래서 이 조민이라는 딸도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다. 팔랑기 이제 조금 잘한다고 팔랑하고 인간은 원래 이 숭배할 대상이 못 돼요. 조금 잘하면 조금 잘하는 것보다 조금 못하면 좀 윤석열이는 근원적으로 이 검찰을 날조 수사부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러나 입헌국에서 우리는 조국이나 문재인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입헌국에 악이 악을 독이 독을 적이 적을 죽이는 것 수밖에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수단을 다 뺐기 때문에 원래 이 경전에도 보면은 악인이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역할, 기능, 역할과 기능의 측면에서 조국이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지요. 그 조국의 존재, 조국의 존재론적으로 판단하면 조국이 나쁜 놈이 없지요. 그런데 기능, 현재 상황에서 기능적으로 판단하면은 조국이가 고맙죠. 악인이 악인을 죽여주니까. 그런 점에서 조국이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윤석열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을 부추기는 거지요. 칭찬이라기보다는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건 반대 칭찬 안 하잖아요. 망할 놈이 망하는 것 보고 잘한다 잘한다 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윤석열을 평가해야 되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윤석열 심성 자체나 성격 자체나 자질 자체가 전혀 어진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저런 조국이 같은 저런 산호맹 수준의 악은 윤석열처럼 역대 있고 흉악한 사람이 제거를 하고 싸워야 되지. 우리 가서 이런 내가 나약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옛날에 김대업이가 이회창하게 체질이나 그 기운 자체가 싸울 때마다 이기게 돼 있어요. 윤석열이는 조국에게 기운상 싸울 때마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 구도가 형성되는 것 보고 야 하늘을 무섭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한 그 심판의 빨갱이들에 대한 심판의 저주가 진짜 있구나. 그걸 윤석열에게 보니까 정말 괴상한 의미에서 박수를 치게 되는 거죠. 아주 괴상한 의미에서 박수를 치게 되는 거죠. 전략적 박수, 전술적 박수, 존재론적으로는 흉악범 이래 보는 거죠.
김대엽 이런 사람들이 한번 저돌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 이 체질이나 혹은 기운상 조국이나 문재인은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행운이지요. 그런 윤석열처럼 아주 비굴한 것이 끝이 없고 후한무치한 게 끝이 없고 무모한 게 끝이 없는 그런 윤석열 같은 데 걸려야 저 정권이 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윤석열이를 좌에게는 괴력이지만 우리에게도 괴력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도 요번에 조국이 치고 문재인 정권의 재앙적 무모함을 보여주면은 나름 역사의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그놈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인들이 그런 죄에 같이 걸려 있어서 그렇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속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윤석열과 조국 문재인 사이의 구도고 나는 윤석열 이긴다. 제목이 박근혜 대통령 심판의 저주 저기에 그러면서 조국이 내치고 레임드 갈래 조국이 안고 자폭할래 제목을 걸어 붙였단 말이에요. 조국이를 안고 가면은 이 촛불 마치산들은 그 공멸에 자폭을 하게 되지.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한번 해봐. 우리는 이제 방관하면서 하나의 그걸 팝콘각이라고 그래요. 영화관에 가서 방관하면서 팝콘 주워 먹는 식이지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답을 내놓지만은 나 같은 경우는 태극기 들고 우리 태극기 애국 정당이나 애국 단체나 애국 인사나 애국 조직들이 조국이나 문재인 같은 그러한 약점을 가지지 말고 예를 들면 학원 비리 이런 거 가지지 말고 우리 어느 정도 깨끗하고 어느 정도 순수하고 어느 정도 강도를 유지하면서 이런 태극기 집회를 계속 버티고만 있어도 우리가 이 기운을 버티기만 해도 촛불 자멸의 기운은 자기들끼리 윤석열이가 조국이를 죽이고 조국이나 문재인을 죽이고 저 흉악한 나쁜 짓 자기 탄핵 벌금 대낮에 사람을 발가벗겨가지고 강간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놓고도 강간당한 사람한테 김무성이가 야 네가 한마디만 사과해 이렇게 하는 그런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버티기만 해도 우리는 요 정도 상황을 잘 우리가 적들에게 책 잡히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조국이와 같은 학원 비리가 있는 사람이 우리의 얼굴이 됐다 상징적 인물이 됐다 우리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만 하면은 우리는 이 정도로 깨끗하고 강도 있고 결기 있는 태극기 집회 계속하면은 우리 손으로 이 정권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빨갱이 성골 호남 전남 광주 빨갱이 성골들하고 경남 부산 진골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재명이 죽이고 1심에서 괜찮은데 2심에서 죽이고 조국이 막 죽이고 지금 언론계에 있는 그 토착 빨갱이 성골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자기도 대리사회로 데리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 오른팔이 잘려나가는 거야. 안 돼 이러고 자르는 거야. 우리는 태극기 기운을 잘 뿌리고 돌아다니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능선이 중요한 거 아니고 구부 능선이 아니라 99.99% 100부 능선이 와도 완성이 돼도 쟤들이 우리를 탁 쳐버렸을 때 조국 같은 학교 학원 횡령범이 우리의 얼굴이 됐을 때 상징적 인물이 됐을 때는 치면은 우리 무너져 버린다니까. 지금 그거 우리 굉장히 경계해야 될 때가 왔다.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이 올라오면 안 되는 유일한 브레이크 세기 태극기 집회입니다. 정말입니다. 월남에 없었고 한국에 있는 거는 태극기 집회입니다. 월남도 저런 허리멍텅한 정당, 월남도 문재인 같은 월맹의 불확실, 부글부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월남보다 더 위험한 불확실가 대통령이라니까요. 그래도 안 무너지는 이유가 태극기 세력이 올라가가지고 문재인 빨갱이라는 우리 같은 사람들, 이게 브레이크를 잡아놓고 어느 날, 아, 그 사람 맞구나. 문재인이가 김정은의 삽살개고, 불확치고, 공작원이었고, 대변자였구나. 이거 확인되는 순간, 순간에 우리는 몇십만, 몇백만 명을 결정적인 순간, 내전적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긴가민가 하는 씨를 풀어놨기 때문에, 그 긴가민가 하는 게 기구나. 문재인이가 진짜 간첩이구나. 딱 할 때, 그것도 미리. 프리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래. 미리 선 이해를 심어 놓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말하면 그때 미친놈 된다니까. 우리는 지금 미친놈들이에요. 지금 우리 미친놈인데 어느 날 되면은 아, 저 사람들이 맞았구나. 그 씨를 우리가 계속 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조국이, 산호맹, 주사파, 적화통일 세력이 최고 무서워한 세력으로 하나의 브레이크로 화살로 하면 촉으로, 화살 촉으로, 창으로 하면 창 끝으로 우리가 딱 이순신으로 비유하면 12척의 배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로예요. 이거 안 흩어지고 가두리 양식장, 이거 태극기 가두리 양식장, 그게 바로 나는 우리 공화당이나 조원진 의원의 공로를 치자면은 그래도 만 명이라도 가두리 양식장 가둬놨는 거. 만 명이 죽겠다고 달려들고 문재인이가 빨갱이라고 달려들고 왜 북한에 간첩질하냐고 광화문에 들어놓으면은 나를 구하거든요. 그게 공로예요. 그 의식화가 다 됐고 끊임없는 연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의식화가 됐고 지금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공로지. 우리 끌어내리라 못 끌어내려. 조국이 같은 게 나타나야 끌어내리지. 조국이가 윤석열이 조국이 끌어내리고 조국이가 문재인 끌어내리고 우리는 못 끌어내립니다. 총칼 다 두고 군인 경찰 다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의의 기운, 진실의 기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은지심, 자비심의 기운 놓치지 않고 딱 버티고 만드시고 칼 안 대고 소 잡으면 먹는다니까요. 대한민국 70년 역사에 이승만급, 박정희급, 전두환급, 박근혜급의 위대한 정치의식, 애국심, 판단능력,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이름 없는 박정희, 이름 없는 이승만, 나 이름 없는 이승만이야, 이름 없는 전두환, 좀 강골털 전두환, 이름 없는 박근혜들이 태극기 우리 공화당이나 대한문에 나오는 그 태극기 이름 없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무명의 용사들. 예. 네. 무명의 통치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단에 올라가도 국민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쳐죽일 그러한 호령을 해야 되고, 저 박정희 대통령이 방공하던 호령을 해야 되고, 전두환 대통령이 폭도를 지나받은 우리가 호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통치자들이에요. 이 우리 공화당 평당원들이 대한민국에 70년 만에 나타난 정말 민중이 하늘이다 할 때 하늘 같은 통치자들이 보통 당원들이에요.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은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는 이 태극기를 악용하려는 자도 없지 않아 있어. 비리가 있으면 뒤로 숨어줘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강복한 부탁입니다. 어느 날 비리자가 우리 이 위대한 태극기 애국자들의 마스크가 됐다가 어느 날 비리자가 두들겨 맞아 우리는 죄 없이 다시 거기에서 잿더미에서 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위대한 애국자들의 보이는 메시지,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항상 앞에 선 사람들은 하늘을 섬기듯이 부처님 모시듯이
하느님 모시듯이 예수님 나르듯이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목소리를 천둥 소리처럼 지도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이 태극기 혁명이 일어납니다. 진짜 나중에 압력받아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지도부터 만나는 수도 있어. 늘 그래 왔어 대한민국은. 지금 다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위기.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 공화당 혁당은 화이팅!